사장님, 최근에 가장 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짧게 답변해 주세요. 예. 글쎄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예.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두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소리는 안 들리죠? 예. 압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뇌진탕 이런 게 있겠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상식과 너무나 벗어난 우리가 대통령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법에 의해서만 처벌되지 않습니다. 양심에 의해서도 처벌됩니다. 그런데 법도 피하고 양심도 없는 비정하고 무도한 경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행히 우리 국민은 무도하고 비정한 정권을 한 번도 용서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 내 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 제가 정성욱 질문하지 않은 것에 답변하지 너무 마세요. 과도한 질문하지 정치 않은 것에 대해서 공세라고 답변하지 생각합니다. 마십시오. 예. 정성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상균 사회부총리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